꿀을 찾으시는 분이 많던데요. 어떤 꿀인지 몰라서 둘 다 준비해봤습니다. 달달한 재료와 뜨거운 올챙이가 만나니까 탕후루 냄새가 진하게 나네요. 바로 건져서 망치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망치질은 거뜬히 버티네요. 그럼 꿀 속에서 꼬리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꼬리를 절단해도 사방으로 튀거나 하진 않네요. 그럼 꺼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엄청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속까지 완전히 부서졌지만 꿀의 점성이 높아서 그런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네요. 여러 번 실험을 해봤는데 모두 다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